네, 지금부터 제12회 위국 헌신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TV조선 아나운서 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예비군 훈련 안내 영상을 통해서 국방부와 인연을 맺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위국 헌신상 진행을 맡게 되어서 무척이나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악수도 주먹 인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뉴스 유튜브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자,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함께해 주신 심사위원분들과 내빈 여러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행사를 공동 주관하신 양 기관의 기관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님이십니다.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심사위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이신 이상우 전 국방선진화 추진위원장 오셨습니다. 홍두승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오셨습니다. 홍준호 조선일보사 발행인이십니다. 주용중 조선일보사 편집국장 오셨습니다. 네,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만 유영열 안중근 의사 기념관장님, 이성환 합참군사지원본부장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외에 참석하신 내빈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오셨습니다. 곽태신 국방부 군사보좌관님 오셨습니다. 정우상 조선일보사 정치부장 오셨습니다. 유용원 조선일보사 군사전문기자 오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은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2회 위국 헌신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7분께 축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와 조선일보는 2010년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나라 지키는 일에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군인과 국방 분야 종사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위국 헌신상을 제정했습니다. 위국 헌신상이라는 명칭은 안중근 의사가 旅순 감옥에서 순국하시기 직전 남기신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란 유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2010년 1회 수상자 11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2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내빈 여러분, 북한은 올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 각종 신무기를 시험 발사하며 더욱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조되는 미중 패권 갈등 속에 우리 생존 전략과 안보 역량을 향한 국민적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는 않겠지만 평화를 원하거든 전장에 대비하라는 우리 오랜 경험이 더욱 가슴에 와닿는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안보 태세가 요구되는 이 시기에 위국 헌신상은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위국 헌신상 수상자로는 특별상 한 분, 본상 다섯 분, 한미 동맹상 한 분이 선정됐습니다. 특별상 수상자인 고 기태석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19년 11월 탄도탄 요격미사일 자재 제어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실험을 하던 중 폭발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앞서 고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초음속 순항미사일 엔진 제어 및 시뮬레이션 개발 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본상 수상자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김재엽 소령은 전자전 장교로 정보 작전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강물에 고립된 시민 두 명을 구조해 2012년 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육군 12사단 임병찬 중사는 작년 9월 최전방 GOP 경계시설 보강 작전 중 폭발물 사고로 다리 절단 및 파편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부하들의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고 재활치료 후 복귀해 지금도 GOP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해남구조선 대장 황병익 대령은 지난 10년간 천안함 폭침,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등 국내외 해상 재난구조작전에 30차례 이상 투입돼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공군 5공중기동비행단 261 공중급유비행대장 조주영 중령은 올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긴급후송작전인 미러클 작전을 비롯 지난해 6.25 전쟁 70주년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 임무, 이라크 근로자 귀국 지원 작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이정영 중령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탐색구조 헬기 조종사로 복무하면서 비상탈출 조종사 후송, 각종 탐색구조 및 산불진화작전에서 인명구조에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한미동맹상 수상자인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 윌리엄 리브스 육군 중령은 기획처 부처장으로서 한미 전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연합전투력 향상 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상을 받으신 한 분 한 분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일보는 위국 헌신상이 군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권위 있고 명예로운 상으로서 수상자들의 공로가 국민에게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방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을 향한 애정으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상우 전 국방선진화 추진위원장님, 홍두승 서울대 명예교수님, 유영열 안중근 의사 기념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상자 선정과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서우 국방부 장관님과 군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국방의 의미를 다하며 고생하시는 모든 국방 장병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님의 인사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지키고 계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저 역시도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수상자 정식으로 발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국 헌신상 본상 육군소령 김재엽, 육군중사 임병찬, 해군대령 황병익, 공군중령 이정영, 공군중령 조주영, 특별상 국방과학연구소 고기태석, 한미동맹상 미 육군중령 윌리엄 리브스. 시상은 조선일보사 사장님과 국방부 장관님께서 하시겠는데요. 먼저 방상훈 사장님께서 하신 후에 이어서 서욱 장관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방상훈 사장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상자 김재엽 소령, 황병익 대령, 조주영 중령님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국 헌신상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소령 김재엽. 귀하는 투철한 충성심과 숭고한 애국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헌신 분투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예의 선진 강군 육성에 기여했습니다. 이에 위국 헌신상을 드립니다. 조선일보사 사장 방상훈, 국방부 장관 서욱. 축하드립니다. 상금 1,000만 원과 꽃다발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주목 악수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네, 기념 사진 촬영 혹시 진행하시나요? 예, 잠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네, 위국 헌신상 해군 특수전 전단 대령 황병익.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상금 1,000만 원과 꽃다발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앞쪽을 향해 기념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고요. 이어서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위국 헌신상 공군 제5 공중기동비행단 중령 조주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상금과 꽃다발도 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념 사진 촬영 진행하시죠. 네, 내빈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객석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빈께 대하여 경례. 바로 네, 수상자분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어서 한미동맹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Next, Rock US Alliance Award will be presented. 네, 수상자인 윌리엄 리브스 육군 중령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Lieutenant Colonel William Reeves, please come up to the stage. 네,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Rock US Alliance Award presents 한미동맹상 주한미국 사령부 중령 윌리엄 리브스. 귀하는 평소 한미 양국군 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와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고 특히 활발한 군사교류를 통해 연합 전투력 향상과 발전적인 군사유대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이에 한미동맹상을 드립니다. Lieutenant Colonel William Reeves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has endeavored to make in coordination and promoting the friendship between Iraq and the U.S. forces. Of note, Lieutenant Colonel Reeves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reinforcing combined combat power and reinforcing the relations through active military exchange. For the above efforts, this award is presented. 조선일보사 사장 방상훈, 국방부 장관 서욱. President 방상훈, 조선일보, Republic of Korea,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서욱. Lieutenant Colonel Reeves, please look 네, forward 큰, to the audience.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Please salute the guests.
기념 사진 촬영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장님께서도 고생해주셨습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서욱 장관님께서 시상을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자, 임병찬 육군 중사, 이정영 공군 중령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위국 헌신상 육군 제12보병사단 중사 임병찬. 귀하는 투철한 충성심과 숭고한 애국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헌신분투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의의 선진 강군 육성에 기여했습니다. 이에 위국 헌신상을 드립니다. 조선일보사 사장 방상훈, 국방부 장관 서욱. 축하드립니다. 상금 천만 원과 꽃다발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고요. 이어서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국 헌신상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중령 이정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상금 천만 원과 꽃다발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석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자분들 내빈께 대하여 경례. 네, 바로 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별상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수상자인 고 기태석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유족 대표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이신 노진님께서 대신 수상하시겠습니다.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위국 헌신상 특별상 국방과학연구소 고 기태석. 기태석 선임연구원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왔으며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순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본연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에 위국 헌신상 특별상을 드립니다. 조선일보사 사장 방상훈, 국방부 장관 서욱.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상금 천만 원과 꽃다발을 수여하겠습니다. 네, 수상자분 인사드리고 객석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에 대해 경의를 표해 주시고요. 유가족에게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장관님의 축사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국 헌신상을 통해 매년 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명예를 높여주고 계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위국 헌신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군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권위 있고 영예로운 상입니다. 오늘 수상자들은 그 상의 이름처럼 안중근 장군님의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의 정신을 실천해온 참 군인들입니다. 김재엽 소령, 황병익 대령, 조주영 중령, 임병찬 중사, 이정영 중령, 명예로운 위국 헌신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헌신적인 임무 수행으로 국민들께 믿음직스러운 군의 모습을 보여준 여러분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한미연합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주한미군사 윌리엄 리브스 중령의 한미동맹상 수상도 축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위국 헌신의 자세로 맡은 바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한
국방과학연구소 고 기태석 연구원에게도 깊은 경의와 애도를 표합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국군 전 장병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수상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 장병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장병들도 우리 장병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군인으로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과 혹한의 기온 속에서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위국 헌신의 자세로 군인의 본분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고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예로운 위국 헌신상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장님, 이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선일보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 기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부대 그리고 조선일보사에 기쁨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욱 장관님의 축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저희 이어서 기념 사진 촬영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장님, 국방부 장관님, 심사위원님, 또 수상자분들 모두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좀 진행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의 안내를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